하고 리셋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또 여행의 묘미긴 한데 우리가 이번에는 너무 그게 없었어. 직장인의 삶이란. 이게 한 번도 안 됐어. 진짜 오랜만에 가네. 저희 짠 해볼까요? 자, 뉴올리언스. 자, 재밌게 놀아봐요. 짜잔. 그린 것 같아. 그치? 크랩케이크. 아, 크랩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요. 소스가 맛있을 것 같아. 냄새가 너무 좋아요. 자, 크랩케이크. 보세요. 너도 먹어. 와. 오, 맛있겠다. 어, 샐러드도 맛있겠다. 맛있어요? 맛있겠다. 충돌. 이거는 빔. 빔에 약간 스모키한 향이 나는. 근데 이게 세 종류가 있는 거야? 다 똑같이 빔이에요? 이거는 아니, 이거는 칠. 맛있어요? 칠리. 약간 칠리고 이거는 빔엔 빔인데 약간 스모키한 빔 페이스트 같은 거. 이거는 칠리 맛에 페이스트 들어가. 층이어도 야 힘들더라고. 네. 오, 할아버지 오. 소리. 되게 크다. 와. 와우. 천장 와, 진짜 높다. 이거 우리 다 쓰는 거 아니야? 어. 다 우리 집인데 언니. 시원해. 와, 되게 좋다. 어, 생각보다 되게 좋은데? 청고가 되게 높다. 와, 여기도 예쁘다. 어,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가격 대비? 뷰가 뭐 되게 좋진 않지만. 너무 예쁘다.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네. 맞아요. 약간 뭔가 보는 걸 기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유를 우리가 좀 즐겨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바에서 그냥 즐기고 음악 듣고 맥주 마시고. 근데 재즈 공연 많이 하니까 재즈 공연만 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지치니까 사람들이 나가보러 가는 거 아닐까? 와 예쁘다. 아 나 구름이 되게 예쁘다. 이렇게 컬러들이 되게 예쁜 것 같아. 옐로우 컬러들이 있는 게 너무 예쁜 것 같아. 낮에는 좀 삼가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밤에 낮에 자야 돼. 이게 기본적으로 되게 습한 것 같아.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놀고 오히려 아침에 좀 늦게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뉴질랜드 킴 크로퍼드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건 다 현지에서 나오는 불이겠죠? 그렇죠. 근데 갯벌에서 아무도 아줌마를 보지 못했어. 수건줄은 아줌마들이 캘 거 아니야? 새벽에만 나와서 캐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불 캐는 그런 거 체험하는 거는 없다 여기 여행 상품에? 어? 언니 좋아할 것 같아. 호스메리 좋아. 칵테일 소스. 레몬. 타바스코 착착 두 방울 후루루 후루루 와인이 줄줄 이거 크랭크랑도 만나 보지 여기는? 네? 크랭크랑도 만나 찍을 나나 지글지글을 찍고 싶어 지글지글 찍는 거 정리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아, 냄새 너무 좋다. 냄새 너무 좋다. 근데 굴 생긴 게 진짜 특이하긴 하다. 가볍게 봐야 되겠어요. This is alligator. 소스는 뭐예요? 간 랜치? 랜치 소스일 것 같은데?
근데 이 소스는 약간 메이플 시럽? 무슨 맛이야? 뭐랑 비슷해? 닭강정? 오케이. 닭강정? 치킨. 닭강정 파는 아니고. 튀김옷이 크네. 튀김옷이 너무 커서. 약간 생선 같은데? 치킨보단 생선인 것 같아. 생선? 아, 그... 자, 저희는 저녁에 먹을 스낵! 팝콘! 이것도 맛있잖아. 나가서 산 잭다니엘 와인 콜라 과자 두 개 그리고 각자 집에서 가져온 라면 됐다. 언니가 그래도 되게 야무지게 라면이랑 마늘을 왜 갖고 온 거지? 완전 느낌 다르다. 근데 부엌이 너무 예쁘다. 부엌이 너무 잘 해놨다, 언니. 응. 우와, 되게 크다. 복도 시설도 있어요. 이렇게 다 밖은 안 좋은데 내부가 되게 좋다. 잘 해놨다. 이건 뭐지? 아, 세탁기 달고 좋은데? 어, 침대 훨씬 낫다. 어, 다행이다. 좋다. 응. 앞길이 좀 안 예쁜데. 밤에 바베큐 먹어야겠다. 아니야, 괜찮다. 색깔이 안 맞아. 새로 다시 갈았나 봐. 아, 진짜 사진 찍고 예쁘게 나오겠다. 갈까요? 오래 걸리진 않으니까. 오. 모든 마스크가 다 있네. 아, 긴다. 잘 어울려. 나 근데 이런 거 쓰고 싶다. 근데 제대로 하려면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알고요. 그 영화를 보면서 정말 먹고 싶었던 거예요. 서산 지역에 가면 먹고 싶었던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 오늘 breakfast poor boy with sausage, eggs and grits. This is Cajun Benedict. With rice. I am a performing artist in Baltimore, Maryland. I'm going to give you guys a little vibe here. About 2 hours. Somebody else is going to come sing in front of you. Hope you guys are enjoying your day. Shout out where you're from. Where y'all from in here? We got a California out here. I was watching a movie with somebody. You guys like Bob Marley? Like Bob Marley? Say yeah! Yeah! Alright. I think y'all are going to sing that. So my father's Ethiopian. One thing my father taught me was how to sing and play guitar. That's kind of the only thing he did teach me. But other than that, Bob Marley was playing on my house all the time, all night. That's the devil to me. Any musicians out there? Why? You want to play, you love to do lies. You're never going to work a day.멋있다. 되게 워싱턴 같다. 뭔가 헐벗은 것 같아. 스킨 같아. 뭐죠? A demographics thing. Mm-hmm. Got stickers for each of you. Just on the floor. It's in. So this area that says 19th century art is actually this area. Mm-hmm. This back here, all of this area is Louise Bourgeois. Oh, okay. It's not that. Okay. 이런 그림도 되게 현대해 지금 막 페인트 금 와우 소다캔 뚜껑 그건 뚜껑
이름이 있을까? 우리 너무 까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는 페이준 파스타입니다. 페이준 파스타. 파스타. 프리미엄 파스타 냄새까지 나요. 다시 나온. 자, 될까요? 엘레에서 오랜만에 급박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아, 엘레 진짜 한인타운의 음식들 다 맛있잖아. 엘레는 진짜 너무 맛있어. 이게 깨어난 맛. 깨어난 맛? 구입하셨다고 해가지고. 아, 네네네. 아, 알기는. 아, 제임스 스타우트 데션. 볼게요. 아, 세 가지 칵테일 만들게요. 오, 세 가지나. 재료들은 이제 코크 제로. 오케이. PDLite. 이거 추천 번. 온더스퍼. 이게 약간 비터즈인데. 저도 정확히 모르. 근데 이거 어디서 사는 거 원래? 독일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원래 슈퍼마켓. 그 적스토어에서 파는 거야? 적스토어에서 주로 안 팔긴 한데 오늘 이거는 바에서 발견해갖고 차에서 파는 건가? 이 세 가지 인그리디언트로 이제 칵테일 만들겠습니다. 일단 저는 언더락스 한 잔 하고 있었어요. 언더락스 한 번 더 마셔볼게요. 내가 봤을 때 그냥 먹고 싶으니까 먹는 거 같은데 칵테일 일단 마셔 봐야 되니까. 약간 버번 위스키에다가 콜라 넣어서 먹는 게 제일 흔한 방법이죠. 그쵸? 마셔보세요. 게스트, 특별 게스트. 향이 좋은데요? 자, 그래? 다음은 위스키. 위스키. 귀여워. 귀엽죠? 거의 위스키 피터스예요, 피터스. 피터스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예를 들면 맨하탄 칵테일 만들 때 피터스 쓰고 올드 패션 만들 때도 비트스. 이거 조금 얼마나 비트스 맛을 원하는지 만큼 넣고. 저는 개인적으로 비트스 되게 좋아하거든요. 자, 이걸 한번 아, 컬러도 섞고 되게 진한 색이에요. 언니도 한번 먹어봐요. 일단은 딱 마시기 전에 그 향? 민트 향 같은 허브 향이 나는 거죠. 코레 강한 맛과 얼굴에 씁쓸한 맛 나요.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위스키 베이스고 그리고 나서 PDLite. 오늘은 이제 아이스 그레이프 플레이브를 샀어요. 맛있겠다. 알코올 타고 책에 대한 책이 넣어놓은 거예요.